자, 오늘은 산에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산에. 지금이 이제 원래는 날씨가 좀 받쳐주고 좋으면은 뭐 송이도 나오고 능이도 나오고 뭐 싸대기 버섯도 나오고 산에 버섯이 많이 올라올 텐데 올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더운 날도 너무 길었고 비도 많이 왔고 갑자기 또확 추워졌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올해는 양양에도 송이가 없다 하더라고요. 송이도 없고 지금 뭐 능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가 또요 며칠 계속 와가지고 많이 녹아내린 것 같아요. 없다 산에 버섯이 없대요. 근데 그래도 작년에 이제 제가 저희 농장 꼭대기 뒷산에서 작년에 능이를 따던 자리가 있죠. 있어서 혹시나 뭐큰 기대는 안 합니다.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따면 대박이고 못 따면 꽝이고. 그냥 운동 삼아서 가볍게 한번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과연 능이가 있을지. 겁나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산에 길이 났어, 길이 났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벗어 따라다녀갖고. 여기가 죄다 참나와 봐시죠. 죄다 참나와. 작년에 여기서 땄는데, 야, 뭐 산에 길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다녀갖고 능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눈 크게 띄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여기가 몇 대째 동네 분들이 오셔갖고 능이 따는 장소라서 얻어먹기가 쉽지 않아요. 야, 그래도 작년에 와서 따봤다고 그 자리를 지금 와서 찾고 있는데, 야,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 어이! 있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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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능이죠? 아. 자, 능이 발견. 하하하하. 기똥차네요. 여기 좀 작긴 한데. 이야, 조금만 더 폈으면 괜찮은데. 이야, 조금 아쉽네. 근데 이거 안 따면 못 먹어요. 아. 이야, 그래도 왔다고 하나 주네. 하하하. 싹 덮어놓고. 조그마하긴 한데. 이야. 아, 냄새는 기똥차 아주. 아, 이야, 온 보람이 있네. 아, 날씨도 안 좋고, 설마 있겠어 해서 왔는데, 그래도, 짜깔은 거 하나 주시네. 야,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이게 집 쌀이버섯인데, 아이고. 쌀이버섯도 다 망가졌어. 여기도 다 망가졌네. 이게 쌀이 버섯인데 올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 농사도 잘안 되고 바다에 고기도 없고 그래요. 올해가 여러가지 뭐다 힘듭니다. 농민도 힘들고 어민도 힘들고 축산업도 힘들고 날씨가 너무 안 받쳐줘갖고. 야, 그나저나 이거 한 조그만 거한 꼭지가 다야? 야, 이게 다란 말인가? 올해 송이 가격도 한 돈이 백만 원 한다는 것 같은데 송이가 안 나갖고. 와, 지금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기는데 아까 그 조그만 거 빼고는 눈에 안 띄고 있습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땅바닥을 쳐다보고 당기는데 안 배네. 막 줄룽이 막쫙 산으로 그냥 줄룽이가 쫙 있어야지 이 콘텐츠 가격이 딱 나오는 건데 이게 없네. 여기 사는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들어요.
동네 분들이 다 일로 이 산을 다니기 때문에 오늘 요 조그만 거 하나 딴 것도 엄청난 행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막 부채만한 능이 막 이런 거. 더도 말고 딱한 꼭지. 부채만한 능이 하나 주세요. 부채만한 능이 하나 주세요. 집에 가게. 도토리가 많아요, 산에. 이게 이제 요맘때 산행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멧돼지들이 요구목으로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멧돼지랑 맞닥뜨리면 맞짱 떠야 됩니다. 아, 오늘은 그냥 요거 하나 딴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없어요. 아, 아쉽지만 오늘 산행은 이걸로다가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없어요. 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데. 어, 눈 아파. 그냥 눈을 부라리고 찾았더니 눈이 다 아프네. 하지만 저 오늘은 이걸로 만족.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